이번에는 광어 신경 죽이고 핏물 깨끗이 빼는 방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. 송곳으로 뇌를 찔러 즉사시킵니다. 입적 벌리면 오케이. 몸의 신경은 꼬리 부위로 척추 아래 위로 구멍 두 개 있어요. 등쪽 위에 방향 구멍이 신경 있는 구멍이 있다. 여기 아래 구멍은 핀 부르르는 동맥 같아요. 자, 보이시죠? 핏물 나오는 거 여기 찌르면 신경 안 죽어요. 광활. 머리 앞부분이 구멍이 커서 넣기 쉬워요. 흔들면서 신경 죽는 겁니다. 완전히 갔어요. 여기를 물총 쏴주면 핏물 잘 빠져요. 저희는 무게 달아 판매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렇게 못합니다. 오늘은 이렇게 신캐지매하는 연습해봤습니다. 구독 감사합니다.